혹시 우리 용호군과 응양군에서도 이번 일에 가담한 자가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종 장군 같은 분이 계신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 그래. 이거 갖다 놓고 중랑장은 퇴거하게. 오늘 밤은 제가 번입니다. 내가 서겠네. 폐하께 고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소를 올리면 충분한 것이오. 그런데도 무관들은 집단으로 궁궐에 들이닥쳐 위력을 과시했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오. 아니, 공이 앞장서서 그들을 벌해주시오. 예? 제가요? 공이 판어사대사 아니오. 어사대가 나서서 이번 일을 엄중히 수사하시오. 예, 근데 그게 폐하께서 그냥 넘기신 일이라. 폐하께서 넘기셔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잡고 가야 하오. 예, 영웅. 친종 장군이 있는 응양군과 용호군에선 가담한 자가 없습니다. 유기 중에서도 신호위, 좌우위, 흥위에 있는 모관들은 모두 행영도병마사를 따라 출정한 상태이고,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개경에 있는 간문위, 금호위, 천우위에 속해 있는 장수들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 사람씩 불러서 신문을 시작하게. 그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장군이 명하여 따른 것인지 확실히 밝혀내게. 정말 그리해 되옵니까? 재상들이 그리 명한 것이옵니까? 재상들의 명이 왜 필요한가? 국기를 물란케 한 중대사 아니네. 이런 일에 어사대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예. 그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볼로 보고 있어. 이불이 왜 이리 가벼운가? 처음엔 두툼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바꿔줘야 할 거 아닌가? 여기서 몇 명이나 자는가? 50입니다. 이 좁은 곳에서 50이나 잔단 말인가? 예. 어차피 거의 절반은 항상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방어사가 할 소린가? 당장 잠잘 곳을 늘리게! 잠이라도 편히 자야 할 거 아닌가? 예, 병마사. 전투 기록이 왜 이리 부실한가? 지난 전투를 낱낱이 기록해야 다음 전투도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대체 산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전투가 워낙 빈번하여 매번 꼼꼼히 기록하기가... 방어사! 혹시 무관들이 병무일기 쓰는 걸 귀찮아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그럼 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방어사의 직을 수행한 건가? 부하들을 휘어잡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저 허수아비로 지낸 건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랑장보다도 낮은 육품의 문관이 저 드센 무장들을 어찌하겠사옵니까? 그저 무장들이 하는 대로... 그만하지 못하겠나? 도영수 중랑장, 지금 어디 있는가? 세게 쳐라! 더 강하게!
더 힘껏! 그렇게 약하게 질러서 여진 놈들 배가 뚫릴 것 같으냐? 더 힘껏 쳐라! 어쩐 일이십니까?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새로운 군사들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끝나고 말씀하시지요. 아, 이렇게 오셨으니 군사들에게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잠깐 멈춰라! 병마사께서 친히 한수 지도해 주실 거다. 중랑장! 너! 나와서 한수 배우거라. 예, 중랑장! 괜찮으십니까? 총장,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이번엔 중랑장이 덤벼보게. 병마사! 어서! 자, 시작하게! 왜 망설이는가? 부시나 잡던 늙은이가 두려운가? 아니면 아랫사람 시켜서 욕보이는 건 괜찮고 자신이 직접 나서는 건 깨름직한가? 자넨 전장에서도 그리 비겁하게 싸우는가? 그래, 하던 대로 하게. 마음에 안 드는 상관이 오면 본래 이런 식으로 길들이지 않았는가? 나도 그리 해보게. 자! 가서! 다음 전투부터는 병무일기를 꼬박꼬박 쓰도록 하게.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자네들이 어째 싸우는지 알 수 있네. 그리고 우아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방어사한테 부탁하게. 온갖 나부랭이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 꼽더라도 부하들을 위해서 그래야 하게. 알겠는가? 알겠는가? 예. 병마사. 중랑장, 또 이러시오. 정신 차리시오.
문관이라고 해서 다 나처럼 심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오.